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 help you feel alive. Find a passion, take some action, and with a little time, just be patient, make a statement, try to enjoy your life. They'll try to keep. 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영상의 2부입니다. 제가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감기 걸렸어요. 저번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제가 2부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이전 시간에 제가 3D 제품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오히려 덜 날 것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 7800 3D는 지금 나와있는 CPU 중에서 가장 게이밍 시에 프레임이 잘 나오는 CPU입니다. 인텔 AMD 통틀었어요. 그렇다보니 여러분이 뭐 메모리를 좋은 거 쓰든 나쁜 거 쓰든 격차가 덜 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네, DDR5 메모리 쓸 수 있는 군에서 제일 밑에 거 써보면 알겠죠. 그래서 7500F로 해당 메모리들, 그러니까 저번에 보여드렸던 요 메모리들 4800, 5200, 5600, 그리고 6000XMP램의 효과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 더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요 설명이 없어서 더더욱 아쉬웠다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5600 메모리 구매한다고 해봤자 현 시점에는 전부 5200으로 적용됩니다. AMD 기준입니다. 인텔은 달라요. 인텔은 5600이 적용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AMD는 5200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의 표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5600 표준 메모리나 6000 표준 메모리 꽂아봤자 5200으로 강제 다운클럭 적용됩니다. 이전에 에즈랑이나 MSI에서는 5600이 그냥 그대로 적용되게 패치를 해놓은 상태였으나 그 문제로 인해, 그러니까 5200밖에 지원 안하는 CPU에 5600을 강제 지원하게 만드는 바람에 잦은 불량 증상이 생겨서 바이오스 버전을 최신에는 다 롤백했습니다. 전부 다 5200으로 바뀝니다. 제가 확인해봤어요. MSI 보드, 에즈락 보드 둘 다요. 그래서 중간 과도기 시점에 사신 분들 빼고는 전부 다 5200으로 적용될 겁니다. 초기에 사신 분이나 후기에 사신 분이나. 그러니 사실상 여러분 5600 메모리 샀다 하더라도 요 표준 5200 메모리의 프레임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CPU 등급이 날수록 램 성능에 대한 격차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쓰는 게 7500F로 AMD에서 나온 CPU 중에서 가장 밑에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격차가 더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격차가 나지 않나요? 이런 반론 사전에 봉쇄합니다. 안 나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등급이 더 높으면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긴 한데 FHD 4090급 쓰시는 분은 없을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유저는 뭐 4070Ti는 QHD 쓸 거고 4060Ti는 FHD나 QHD 쓸 거고 4090은 4K 정도에 쓰겠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보다 더 크게 벌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유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으로 종결 짓겠습니다. 자, 7500F에 똑같은 그래픽카드, 똑같은 드라이브 버전을 이용해서 돌려봤습니다. 자, 표준 메모리 마찬가지로 4800, 5200 묶어보면은 최소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뭐 1, 2 차이로 거의 5차 범주고, 뭐 평균 프레임은 로스트아크랑 배틀그라운드에서 이상하게 그 램타가 쪼여져 있는 이 4800이 조금 더 높은 프레임 나왔습니다. 한 번 돌리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배그나 로스트아크 같은 경우에는 5차 범주가 심하기 때문에 다섯 번 돌린 평균값인데, 평균값에 영상을 썼어요. 근데 조금씩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부분에서 5200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으니 결국은 둘이 거의 똑같은 프레임이 나옵니다. 159, 159죠. 뒤에 소수점만 살짝 다르고. 5600입니다. 이 5600은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5600의 램타를 알고 있어요. 심지어 뭐 2차 램타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기입해서 강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5600 적용되는 바이오스를 쓰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5600 표준 램타로 해서 강제 적용을 해보니 뭐 1프레임 정도 높게 나왔는데 이것도 5차 범주에 가깝죠. 가깝습니다. 1%는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사면은 5200 메모리가 이 5200으로 정리될 거고 4800은 4800으로 정리되겠죠. 이 두 개만 보면 될 건데 그냥 똑같고 5600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램타를 쪼이지 않는 이상 이거 강제 적용됐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가장 낮은 급의 CPU를 쓰더라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표준 메모리는 이 클럭이 올라가는 만큼 메모리 타이밍도 같이 늘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QHD 해상 들어가면은 더더욱 프레임 편차가 줄어듭니다. GPU의 부하가 심해지잖아요. 그래픽카드의 부하가 심해지기 때문에 CPU 영향이나 메모리 영향을 적게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보다 더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조합을 하든 제기가 맞다는 뜻이 되겠죠. 어떤 메모리 쓰든 성능은 똑같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등급의 CPU를 썼을 때는 XMP 메모리는 효과가 큽니다. EXPO XMP 메모리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램타 보셨죠? 363636입니다. 363637몇식이었나? 9몇식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아 이게 최소 프레임 이렇게 됩니다. 네. 107 최소 프레임이 10% 증가했죠. 그리고 평균 프레임도 8% 증가했습니다.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QHD로 바뀌면은 뭐 5% 정도로 줄어들 거고 여러분이 4070Ti가 아니라 FHD든 4060Ti 쓸 테니까 4060Ti 쓰면 4% 정도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렇다 한들 CPU 등급이 낮으니 확실히 메모리가 오버되어 있는 이 6000 램타까지 쪼여져 있는 메모리는 차이가 컸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명하게 사는 거는 4800 메모리 사서 뭐 6000으로 수동 오버를 하시든 아니면 그냥 쓰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조합입니다. 맞죠? 메모리 오버 할 줄 모르신 분은 제 영상에 DDR5 메모리 오버클럭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보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자, 대신 램 오버 했을 때 부팅 늦어짐 증상이나 오류 때문에 블루스크린 같은 게 뜰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수정을 할 줄 아시는 실력이 있으신 분들만 따라하시고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이 4800 표준 메모리 사시거나 애초에 내가 쓰는 보드에 호환되는 XMP 메모리 사시면 조금 더 좋은 성능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CPU가 3D 제품이 아닐 경우에요. 뭐 7800XD나 7950XD나 7900XD 쓴다면 위에 보는 것처럼 1%밖에 차이가 안 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돈을 낭비하는 게 될 거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3D 제품 사시는 분들이 XMP 메모리를 많이 사요. 왜? 애초에 비싼 CPU 샀으니까 메모리에서도 성능을 놓지 싫다 이러면서 이런 조합을 가는데 사실 그건 그 별 이득을 못 보는 행위죠. 오히려 낮은 등급의 CPU 쓰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XMP 메모리 쓰면은 조금 더 효과가 큽니다. 다만 이 XMP 메모리 산다고 메모리 기본 가격이 한 12만 정도잖아요. 16기가 두 개. 근데 XMP 메모리 20만 주고 샀다 이러면 손해예요. 뭐 17만 주고 사도 조금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돈으로 CPU 등급이 올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적당히 그 표준 메모리 그거랑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는 XMP 6000 내 거에 호환되는 QVL 확인하시고 그 메모리 쓰시거나 아니면 4800에 수동 오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버클럭 할 줄 모르신 분들은 그냥 4800 메모리 쓰시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결론 내드립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왈가왈 볼 거 없죠. 네. 뭐 앞에 거는 3D 제품 썼다고 사실 리플에 태클이 많았는데 제가 표준 제품도 이미 다 써봤거든요. 그 표준 편참 7500F나 7600에도 다 써봤어요. 써봐서 생방에서 몇 번 언급해드렸는데 이제 녹방에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안 찍어드렸더니 많은 의문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영상 이렇게 찍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빠이빠이.